안녕하세요. MBC 아카데미입니다. 오늘도 음악 기초 이론 강좌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기초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자, 오늘 우리가 배워볼 내용은요. 바로 인버전이라는 건데요. 자,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어떤 특정의 코드를 쳤을 때요. 자, 그거를 자리 바꿈을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먼저 자, 표로 좀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자, C 메이저 트라이어드가 있는데요. 자, C, E, G. 자, 네 칸, 세 칸 우리 배우셨죠? 자, 그런데 바로 이게 기본 포지션이 루트 포지션이 되겠어요. 자, 기본 포지션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제일 하단에 있는 도 음이 자,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바로 이게 첫 번째 자리바꿈 꼴이 되겠어요. 인버전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자, 미음이 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세컨 인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3화음 같은 경우에는 자, 총 세 가지 모양이 나오겠죠? 이런 모양, 이런 모양, 이런 모양, 다시 원위치. 그런데 옥타브는 올라간. 아시겠죠? 자, 이거를 여러분께서 12개 키로 다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C 하나, 둘, 셋. F 하나, 둘, 셋. B플랫 하나, 둘, 셋. 자, 이런 식으로 다 연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 마이너 코드 형태일 때도 C, E플랫, G가 바로 마이너 트라이어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얘도 하나, 둘, 셋이 될 수 있겠죠? 자, F 마이너 같은 경우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4화음일 때는 총 4가지의 폼이 나오겠죠? 자, 먼저 C 메이저 7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게 바로 C 메이저 7 코드 폼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시 첫 번째 폼이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 여러분께서 12개의 키, 즉 오더권 순서대로 예를 들면 F 메이저 7이다 그러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시 원위치. 자, 이런 식으로 오더권 순서대로 다 연습을 해 주셔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이너 7 코드 이렇게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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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마찬가지 오더권의 순서대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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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도미넌트 7 코드도 있고 마이너 메이저 7 코드도 있고 뭐 많은데 자, 도미넌트 7 코드는 일단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메이저 7 코드 폼 그죠? 자, 그다음에 마이너 7 코드 폼. 자, 그다음에 디미니시 코드 폼 정도만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메이저 7 코드 폼, 마이너 7 코드 폼, 디미니시 코드 폼, 디미니시 7 코드 폼 정도만 연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오더권 순서대로.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